네, 여기는 약간 1.5룸인데요. 큰 1.5룸은 아니고 깔끔한 1.5룸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채광이 나쁘지가 않아서 굳이 불을 켜지는 않을게요. 불 켜면 당연히 더 밝아지겠지만 채광이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그래서 1.5룸 치고 큰 1.5룸은 아니지만 깔끔합니다. 깔끔한 1.5룸. 여기에 TV, 다이랑 조그마한 TV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겸 짐을 좀둘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될것 같아요. 짐을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가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일러실에 창문도 있고 인덕션은 2구네요. 2구. 인덕션 2구에, 여기 신발장이 이렇게 있고, 신발장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은 크게 있고, 여기가 이제 방이네요. 여기를 제가 한 2년, 1, 2년 전에 한번 찍었던 것 같은데, 요 해당 호수는 아니고, 다른 호수예요.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조금 다르네요. 여기 방 크기를 되게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작아 보이네. 2m 80입니다. 저기, 여기서, 요렇게 하니까 옷장이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에 들어가는 옷장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아예 뭐 붙박이는 아닌데, 그래도 맞춤으로 두신 것 같아요. 요런, 옷장이 세 개니까요. 요거 한번 다 봐볼게요. 내부가. 절반, 이건 절반이네요. 절반으로 나뉜 거 하나, 두 개는 절반이네요. 이거 두 개는 절반으로 나눴고, 요거는 하나 길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요 층은 3층이고요. 3층이고, 그래서 이렇게도 충분히 길이를 재볼게요. 이렇게도. 2m 10, 여기네요. 2m 16. 매트리스를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이렇게 두면 둘 수는 있는데 이거 문이 안 열릴 거예요. 문이 얘가 열릴 정도의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침대를나 매트리스 두면 이렇게 아까 2m 80인가요? 충분히 침대를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끝까지는 6m 85네요. 여기 벽에서 저 끝까지의 벽은 6m 85. 그래서 화장실. 여기는 화장실. 일반 원룸 크기의 화장실이고, 환기는 되게 잘될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에도 창문이 큰 편이고요. 화장실 큰 창문도 거의 뭐 거울만한 사이즈라서 화장실 창문이 거의 여기 수건 거리 그거만 하네요. 화장실 창문도 크고, 여기 창문도 크고, 여기 창문도 크고, 여기도 창문이 아까 있어서 환기는 되게 잘될것 같아요. 전자레인지까지 5편이고, 가격이 2천에 53만원, 관리비 7만원입니다. 2천에 53만원, 관리비까지 2060에 전기 가스만 따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증금은 1000에서 2000까지 되고, 주차 자리도 현재는 있다고 합니다. 주차비는 따로 4만 원. 위치가 구로디지털역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구로디지털역하고 신대방역 사이입니다. 신대방역 사이. 그래서 불을 켜지 않아도 채광이 아주 좋은 그런 1.5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방도 요 옷장이 지금 3개가 있어서 그렇지, 요 방도 그렇게 작은 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방은 크지만 내가 옷장을 이렇게 사다 두면 나머지 공간은 이 정도 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에는 넉넉하고요. 짐이 적은 두 분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침대 좀큰 거를 두고 여기서 같이 자고, 옷장이 세 개니까 옷은 여기 넣고, 주방 공간에도 여기 이제 아까 짐둘수 있는 보일러실 공간에도 짐을 좀 쌓아두고, 여기도 좀 짐을 좀둘수 충분히 있기 때문에 둘이 조금 짐이 적은 두 분이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